여러분 안녕하세요. 깡시는 수다입니다. 오늘은 남자 영화 머드, 이 영화 한번 가을에 쌓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는 가을에 보기에 적당한 그런 영화들을 몇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맨스물을 위주로 할 거지만 오늘처럼 뭐랄까요, 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뭐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을을,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좀 남자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렇진 않고 그 남자 그 자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말 남자 영화더라고요. 어떤 마초적인 느낌, 폭력성, 19금 그런 요소가 없이 정말 이토록 깔끔하게 깨끗하게 남자를 설명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남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도 남자지만 그런 영화가 이 머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가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이 영화 사실은 2013년도 11월 달에 한국에서는 개봉했었고, 131분, 15세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정적인 내용, 폭력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15세 이상이고요. 요게 그 네이트나 곰TV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00원에서 1500원이고요. 네이버 쪽에도 있긴 한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시죠. 곰TV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저 청취자분들 모두 좀 트위터 쪽으로 모여주시고요. 강신의 수다 검색하면 나오죠. 그리고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는데, 이 방송편을 언제 업데이트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영화 페이지 쪽으로 여러분들이 감상하신 영화들 리뷰 댓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영화는요, 솔직히 제가 뭐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 옛날 강신의 수다 초기처럼 간략하게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안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깁니다. 131분이에요. 초반에 10분, 20분 정도에 인물들의 상황이나 캐릭터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관객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초반에 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말까 꺼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 초반에 약간 좀 지루한 부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영화가 약간의 서스펜스 뭐 그런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이제 후반에 가면은 앞서 저희 방송에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남자 영화, 이건 남자다 정말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초반만 잘 버티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는 어떤 극한 감정을 이끌어내진 못합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봐도 어떤 뭐 통쾌함이라든가 뭐 눈물 뭐 질질 짜게 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영화이긴 합니다. 근데 그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크게 묵직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편 그렇게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이 영화 감독님은 제프 니콜스라고요. 테이크 쉘터라는 장편 데뷔작으로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저도 요거 무슨 영화 보셨나요? 방송편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인 감독인데 이렇게 심리를 노련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고요. 또 뭐 두 번째 장편작이죠? 이 머드가. 일단 주연은 저는 두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튜 맥커너이 형님, 이제 머드 역을 그 극중에서 맡으셨고, 그 다음에 타이 셰리던이라고 앨리스 역을 맡았는데, 이제 소년이죠.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소년에게 좀 더 비중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그 밖에 리즈 위더스푼, 주니퍼 역을 맡았는데, 이제 매튜 맥커너이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거고, 제이콥 로플랜드라는 소년이 또 나옵니다. 넥본이라는 배역을 맡았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 셰리던의 친구 역으로 나오죠. 이 소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소년이래요. 그래서 그냥 오디션 봐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지역 사람이니까. 자, 이 영화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소년의 성장 모험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영화는 어른 남자를 위한 동화 혹은 남자를 위한 낭만극,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가 이렇게 복잡한 편도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남자 영화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스토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 이 매튜 맥커너이 형님하고 이 타이 셰리던, 이 두 남자의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스토리는 그냥 간략하게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써있네요. 14살 소년 앨리스는 절친 넥본과 함께 미시시피강 하류 무인도에서 나무 위에 있는 놀라운 모습을 걸리는 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지트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십자가에 박힌 구두를 신고 낡은 셔츠를 입은 채 팔에 뱀 문신을 한 검게 그을린 머드가 소년들 앞에 나타나죠. 사랑하는 여자 주니퍼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중인 머드는 앨리스와 넥본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앨리스는 서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타이 셰리던이고 매튜 맥커너이가 이제 머드 역을 맡은 거죠. 그렇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고요. 타이 셰리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영화 처음 딱 시작하면서 그 부모가 조금 언쟁을 벌이고 있고, 그 모습을 본 타이 셰리던이 집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 셰리던의 친구, 그 친구도 부모님 얼굴을 모르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걸로 나오고 삼촌이 대신 그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튜 맥커너이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없는 상태인데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이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성이 부재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남자들이 어떻게 남자다움을 획득하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이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거 뭐 스토리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타이 셰리던, 그 소년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한테 얹혀 살았 듯한, 모든 집안의 재산이 다 엄마 이름에 돼 있어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력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튼지 간에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버지가 없음,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싶네요. 자, 막바로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을 제가 몇 가지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영화에서 조금 좋지 않았던 점은 영화가 길고 그다음에 관객에게 어떤 극한 감정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마초 캐릭터, 그다음에 폭력성, 그다음에 선정적인 일단 19금 요소가 없이 남자 영화를 보여준다. 정말로 그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막 저는 좀 그렇거든요. 남자랍시고 욕 막 거칠게 하고 거친 모습 보이고 막 액션 멋있게 하고 그게 남자일까요? 그런 모습만이 전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기존 영화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색다른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매튜 형님이 사실 그렇죠. 앞서 스토리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살인을 하고서는 이제 이 무인도에 숨어 있는 건데 그 여자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요. 10대 이전부터. 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뭔가 좀 일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매튜 맥커너이한테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튜 맥커너이는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여자를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무인도에 숨어 있는 것도 그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매튜 맥커너이한테 복수를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년 타이 셰리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장난을 치는 그런 남자를 향해서 주먹을 그냥 서슴없이 깜짝 놀랐는데 자기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나이도 훨씬 많은 그런 남자한테 그냥 냅다 그냥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이것이 이런 장면들이 어떤 마초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소년이 순수하잖아요. 어떤 사랑을 해서 절망을 하거나 실연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지키는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것은 단순히 마초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남자다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영화에서는 로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말 남자 하면 로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허풍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허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로망하고 이 허세 허풍하고는 한 끗 차이긴 한데 이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로망은 정말 쓸데없는 거 그리고 불가능한 거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집착하는 그런 것이 바로 로망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만화 원피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피스의 주인공이 자기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품고 계속 나아가고 있죠. 그게 바로 로망인 거죠. 불가능한 그런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허풍하고 허세는 그런 불가능한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허풍이고 허세인 거죠.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두 남자들은 정말 로망을 쫓아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집니다. 그 길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 로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다움 아니겠습니까?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후반에 그 소년이 타이 셰리던이 이제 뱀에 물리게 됩니다. 근데 이 뱀이 굉장히 독한 뱀이다 라는 것을 그 중반에 매튜 맥커너의 입을 통해서
일단 관객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매튜 맥커너이도 어렸을 때 이 뱀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뱀에게 다시 한번 물리면 그때는 약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뱀에 물린 거예요. 이 소년이. 그래서 근처에 있던 매튜 맥커너이가 이 소년을 들쳐 업고 자기가 경찰한테 쫓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남자의 가족들한테 쫓기고 있지만 뱀에 물린 그 소녀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그 연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랄까 이 남자가 훈란에 대한 그 다음에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나 걱정 없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소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롯이 병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연출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남자들의 헌신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은 이게 정말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년과 소년의 친구가 이 남자를 처음 딱 봤을 때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고 총도 한 자루 권총도 한 자루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그런 인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의 친구가 아, 이 남자하고 우리 상종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 이 소년 타이 셰리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죠. 사랑하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이 무인도에 숨어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 정도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죠. 얼토당토한 얘기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거. 아 이게 낭만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나오죠. 어떤 미신을 믿는 모습,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처서까지 믿는 모습. 이 영화에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품이긴 한데 셔츠하고 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거는 셔츠하고 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매튜 맥커너이를 도와줄 때 거래를 하죠.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당신 우리한테 그 총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한테 갖고 있는 거는 이 셔츠하고 총밖에 없어. 근데 너희에게 내가 총을 줄게. 이 셔츠는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셔츠에는 매튜 맥커너이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 셔츠거든요. 이 셔츠는 총알도 피해간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믿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대로 그냥 믿었어요. 그거를. 아, 이 남자가 그 얘기를 정말 믿는구나.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뭐 거짓말이 섞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매튜 맥커너이가 그 장면에서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총알이 피해가고 무슨 뭐 마법이 담긴 셔츠도 아니고 좀 엉뚱하지만 이것이 또한 로망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리를 지키는 모습들 이 남자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소년들 정말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을 부모가 알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너 이거 물건 훔쳤지? 왜 훔쳤어?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도둑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에게는 그 당시에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남자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후반에 가보면 이제 그 상황이 약간 좀 변하게 되는데 그때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었어 라는 얘기를 그 매튜 맥커너이에게 이 소년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여튼간에 그럴 정도로 이 소년들이 남자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쯤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매튜 맥커너이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도시 전체, 그 마을 전체에 지금 이 남자를 잡기 위해서 다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에 물린 이 소년이 정신을 차렸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소년의 집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이 남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이 감독님이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연출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찾아가는 그냥 문병하고 작별 인사하러 그냥 가는 건데 그 별 의미 없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아 얘가 정말로 남자다운 놈이구나 이 자식 의리가 있네 자식,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매튜 맥커너이 혹은 이 타이 셰리던 같이 자기 여자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기 로망을 쫓아가고 이런 것만이 과연 남자의 모습일까? 남자다운 모습일까? 이 영화 속에서는 약간은 조금 남자답지 못한 찌질한 그런 남자들도 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튜 맥커너이에게 죽은 그 피해자의 그 아버지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죠. 그 아들을 위해서 복수를 하려는 그 아버지의 모습, 경찰 손에 안 맡기고 직접 킬러들을 고용해서 자기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타이 셰리던의 아버지, 자기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손에는 지금 땡전 한 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이 자기 집이 철거당하게 됩니다. 그 미시시피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직접 파는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철거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이 영화 속에서 이 아버지가 갱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갱생된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요. 하지만 영화 후반에 가보면 이 아버지가 이혼한 아내에게 자기 아들 타이 셰리던을 차로 데려다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도 뭔가 이렇게 살가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난 널 사랑해,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데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불리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무능한 그런 남자이지만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아들을 그냥 자기 곁에 붙잡고 싶어 하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곳에서 이 아들이 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약간 그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친구 넥본이라는 그 친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촌이 키우잖아요. 이 삼촌도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멋있지 않은, 정말 찌질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조카인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남자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묵히 자기 불평을 아들한테 퍼붓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 너만 내 인생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좀 잘 나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지만 남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멋있지 않은 그런 남자들조차도 묵묵하게 자기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속 인물들이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짧은 장면으로 정서를 전달한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러스트 라이벌 편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한 컷 한 컷 정말 짧은 장면을 집어넣어서 관객에게 어떤 명확한 단어로서 느낌을 주지 못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연출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영화 초반에 소년들이 그 무인도를 향할 때 약간 경외시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강을 지나서 어떤 큰 바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을 이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영화 후반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매튜 맥커너이와 그 매튜 맥커너이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그 사람이 똑같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다를 바라보죠. 정말 벅차오르는 그런 설렘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장면에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중반을 지나가면서 이 남자 매튜 맥커너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랑,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떠받들었던 그 소년의 마음이 깨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자가 나쁜 그런 일을 하죠. 이 두 인물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대가리만 남아있는 그런 생선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고기의 모습을. 약간 좀 심상치 않잖아요, 느낌이. 또 왜 이런 장면을 보여줄까 싶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렇게 사랑이 훼손되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화는 관객들에게 짧은 장면만으로 정서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비록 그 정서가,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한 단어,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관객에게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재미라던가 어떤 느낌이라던가 감흥이라던가 이런 것을 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 내고 가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영화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짧은 장면만으로도 그런 정서를 관객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저는 이 영화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좋았다고 생각 들었고, 그것들이 모두 이 영화가 정말 남자 영화다, 남자다움을 보여주겠다, 마초 캐릭터, 폭력성, 선정적인 19금 요소가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관객에게 남자 영화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편의 총평은 저희 청취자 커틀버드님께서 2013년 12월 달에 영화를 보시고 써주신 리뷰가 있더라고요. 리뷰 댓글이. 다른 분들도 이 머드 보시고 몇 분을 써주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언제 써주신지 제가 찾아내질 못해가지고 소개를 못해드리는데, 그 점은 좀 양해 바라고요. 내가 쓴 리뷰 글은 왜 소개 안 하느냐, 이렇게 또 실망하지 마시고. 자, 커틀버드님 요 리뷰 글로 제 총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읽어드리죠.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포스터 카피의 영향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통한 한 소년의 성장기 정도로 이 영화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회적 남성으로서의 생존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의 것을 지키는 방법과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배우는 과정 말이죠.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여자를, 나의 재산을, 나의 핏줄을 지킬 수 있는 하얀 셔츠와 나의 것을 빼앗아간 대상에게 응징할 수 있는 총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노리는 뱀들은 도처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그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얀 셔츠와 총, 뱀 등은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이것들을 굳이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았지만 커틀버드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어드리죠. 하지만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은 번번이 나의 손에서 떠나갑니다. 특히 사회적 규칙인 법과 제도는 남자의 동물적 본능을 수시로 거세하죠. 그래서 나의 것과 아닌 것을 식별해내는 통찰과 구별해내는 통찰과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결단이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생존해야 하는 남성의 꿈틀거리는 본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초적인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한 30분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정갈하게 이렇게 써주셨네요. 커트버드님 항상 이렇게 정갈하게 써주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러네요. 이 영화를 보면은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통찰,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남자가 남자다움으로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나무 위에 걸려있던 그 보트, 그 배를 고치는 그런 과정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배를 고쳐서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무 위에 배가 걸쳐있으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 장소를 자기만의 아지트로 꾸미고, 이게 로망이란 말이죠. 남자의 로망인데, 하지만 그 배는 나무에 걸려있을 뿐 바다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물 위에 떠있지를 못하는 거죠. 망가지고 모터도 없고 구멍 뚫려있고 하니까. 어린 시절의 남자들은 그러한 것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아지트, 어떤 신기한 것들, 나무 위에 걸려있는, 저게 어떻게 나무 위에 걸렸을까, 이런 것도 상상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남자들은 어쩌면 그런 로망을 우리 손으로 완성해서 더 큰 세계, 더 큰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남자의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정말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게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힘드니까.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을 너무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 방송도 하나의 로망이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 방송을 제가 포기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제가 과감하게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깔끔하게 정말, 아니죠, 청취자분들과 의리를 지키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깔끔하게 작별 인사를 딱 드리면서 빠이빠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 인사도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가? 뭐 그것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더 이 영화를 여러 가지 생각에 밑바탕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청취자분들, 뭐 여자분들이시던 남자분들이시던 충분히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사랑 이야기 혹은 소년의 성장 모험담으로 보지 않고 남자가 남자가 되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상하시면 오늘 방송처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커틀버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방송에서 제가 계속 뭐 남자다움 이런 것을 얘기해서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억압적인 그런 인식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꼭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느냐, 여자가 남자다우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뭐든 솔직히 저는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초반에 좀 지루해서 영화를 그냥 끌려고 했었는데 보다가
하지만 끝까지 보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네이트나 곰TV 가서서 다운로드 한번 해보시고요. 뭐 1,000원이나 1,500원이니까요. 제가 저희 블로그 쪽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와 블로그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셔서 한번 좀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가을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좀 이렇게 사색이 잠길 수 있는 혹은 로맨스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추천하시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